안녕하세요.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지은입니다. 안녕. 지킴이 여러분, 벌써 따뜻한 봄이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한강에 갔는데 벌써 벚꽃이 피기 시작했더라고요. 따뜻해지는 봄과 함께 우리 지킴이 분들이 어떤 부위 살을 가장 빼고 싶어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해봤는데, 봄 하면 핏한 상의를 많이 찾으시잖아요. 그래서 핏한 상의를 조금 더 예쁘게 입을 수 있도록 잘록한 허리 만드는 운동 루틴을 준비했습니다. 박수! 여러분, 이지은 잘록허리라고 검색하면 이미 잘록한 허리 만들기에 대한 루틴이 두 가지가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여러분들이 활용하고 따라하기 편하게 살짝의 차이를 좀 설명드리자면, 첫 번째 운동 루틴은 잘록한 허리 중에서도 보통 옆구리 바로 이 옆라인보다는 뒷구리 라인의 살 때문에 앞에서 봤을 때 일자허리나 지방감이 더 보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루틴은 옆구리 중에서도 이 뒷구리, 이 사선 라인 쪽을 타파시 킬 수 있는 그런 운동 루틴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잘록허리 운동 루틴은 진짜 완전 옆구리 전체, 완전 옆선을 잘록하게 쏙 뽑아내 줄 수 있는 그런 운동 루틴이었어요. TMI인데 갑자기 그 영상에 그 배댓이 너무 웃겨가지고 한번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기대하셔도 좋을 세 번째 잘록허리 오늘의 운동 루틴은 배 둘레 전체 다를 쏙 빼줄 수 있는 그런 운동 루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허리가 이렇게 통짜 허리잖아요. 이 허리 둘레를 줄이기 위해서는 앞쪽에서도 줄이고, 사선 쪽에서도 줄이고, 옆쪽에서도 줄이고, 뒷구리에서도 줄이고, 완전 등 쪽에서도 줄이면 쏙 들어가서 이렇게 허리 둘레가 줄어들거든요. 이 둘레 전체를 다 운동시키는 그런 운동 루틴입니다. 아이, 또 왜 이렇게 신났어. 둘레를 모조리 불태우는 운동 루틴이지만 여러분들 너무 무서워하지 마세요. 난이도 3짜리입니다. 이번 루틴은 동작도 간단하고 난이도도 제 채널의 다른 영상에 비해서는 쉬운 편에 속하지만 정확성을 훨씬 더 올려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따라해도 충분히 앞, 옆, 뒤, 사선 모든 둘레의 자극을 느끼고 찾을 수 있게끔 루틴을 구성하였고요. 특히 추천하는 지킴이는, 나는 이렇게 가만히 서서 거울로 봤을 때 복부에 근육은 잘 안 보이고 지방기가 되게 많이 돈다, 골고루 많이 돈다 하는 분들은 이번 루틴을 정말 추천합니다. 동작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오늘도 약간의 준비물이 있어요. 바로 쿠션입니다. 이 쿠션이 어떤 역할을 해줄 거냐면, 우리의 근육은 이완, 늘어났다가 수축, 줄어들면서 이 근육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 쿠션을 바닥에 대줌으로써 우리 근육의 이완을 훨씬 더 많이 시킬 수 있고 그만큼 수축도 훨씬 더 깊이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배가 된다는 점. 물론 쿠션이 없어도 이 루틴은 가능하지만 되도록 어느 정도의 빵빵한 두께감이 있는 쿠션을 추천합니다. 혹시 요런 요가볼이 있다면 이 요가볼로 해주셔도 너무 좋아요. 근육의 짜릿함을 좀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없으면 쿠션도 좋다는 점. 저는 쿠션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뿅! 동작 시작하겠습니다. 모든 동작은 20초씩 진행됩니다. 앞쪽 복부 쏙 집어넣기. 컬업 스테이. 쿠션을 등에 대고 편안하게 누워 손, 머리 깍지 끼고 준비해 주세요. 그대로 상체를 최대한 올리고 호흡에 집중하며 기다리겠습니다. 호흡 마시며 아랫배가 볼록해졌다가 내쉬며 아랫배가 쏙 들어갑니다. 마실 때는 복부 볼록함에, 내쉴 때는 복부가 최대한 납작해짐에 집중해주세요. 컬어. 그대로 호흡 마시며 상체 내려갔다가 내쉬며 올라옵니다. 호흡 내쉬는 동시에 상체 올라오며 아랫배는 납작하게 쏙 집어넣어 주세요. 컬업 스테이 앤 테이블탑. 이번엔 두 무릎을 90도로 접어 올려 고정. 다시 상체 올린 상태로 버티며 호흡에 집중해 보겠습니다. 마시며 복부 볼록해졌다가 내쉬며 복부 쏙 집어넣는 힘에 집중해 주세요.
컬업 앤 테이블탑. 다리는 테이블탑 그대로 유지. 호흡 마시며 상체 내려갔다가 내쉬며 올라갑니다. 힘들어도 어깨 긴장은 풀고 최대한 복부 집어넣는 힘에 집중해 주세요. 컬업 스테이 앤 렉 스트레치. 앞 동작에 상체 올린 상태에서 유지. 호흡 내쉬며 다리를 쭉 뻗어줍니다. 이때 너무 아래로 내리는 것보다 영상의 저와 비슷한 정도로만 뻗어주세요. 마찬가지 호흡 내쉬며 복부 쏙 집어넣는 힘에 집중할수록 복부를 더 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옆쪽 복부 쏙 집어넣기. Oblique curl up left. 오른팔을 옆으로 펼치고 오른 다리만 90도로 준비. 상체를 오른쪽 사선으로 올려줍니다. 마시며 상체 내려갔다가 내쉬며 사선으로 올라와 주세요. 오블리크 컬업 스테이 앤 렉 스트레치 레프트. 상체 사선으로 올린 상태에서 유지. 호흡 내쉬며 오른 다리를 쭉 펴줍니다. 마시며 오른 다리 접었다가 내쉬며 쭉 펴주세요. 이때 힘이 빠지는 상체는 자꾸 사선 방향으로 올리는 힘을 꾸준히 주려고 노력해 주세요. 오블리크 컬 업 라이트. 이번엔 왼팔을 옆으로 펼치고 오른손은 귀 옆에, 왼 다리는 90도로 준비. 상체 왼쪽 사선으로 올려줍니다. 마시며 상체 사선으로 내려갔다가 내쉬며 다시 사선으로 올려주세요. 오블리크 컬 업 스테이 앤 렉 스트레치 라이트. 상체 사선으로 올린 상태에서 유지. 호흡 내쉬며 왼 다리를 쭉 펴줍니다. 마시며 왼 다리 접었다가 내쉬며 쭉 펴주세요. 이때 힘이 빠지는 상체는 자꾸 위로 그리고 트위스트로 힘을 주려고 노력해주세요. 완전 옆구리 쏙 집어넣기. 사이드 컬 업 레프트. 쿠션을 옆구리에 대고 옆으로 누워 손으로 머리를 짚어주세요. 그대로 호흡 내쉬며 머리를 대고 있던 손과 머리가 떨어질 정도로만 상체를 올려줍니다. 마시며 다시 머리를 손에 댔다가 내쉬며 살짝 떨어질 정도로만 올려주세요. 사이드 컬 업 플러스 레프트. 이번엔 오른팔을 앞쪽으로 펼쳐서 지지. 호흡 내쉬며 이전보다 상체를 더 높이 올려줍니다. 이때 지지하는 팔로 바닥을 밀면서 좀 더 올라오려 노력해주세요. 사이드 컬 업 라이트. 반대쪽도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반대로 누워 머리 베고 준비. 호흡 내쉬며 상체를 살짝 올려주세요. 사이드 컬 업 플러스 라이트. 이번엔 왼팔을 앞으로 펼쳐 지지. 호흡 내쉬며 상체를 이전보다 더 높이 올라와 주세요. 등살 속 집어넣기. 익스텐션 스테이. 이번엔 쿠션을 배에 대고 엎드려 양발 어깨 너비. 양손은 등 뒤로 깍지 끼고 총 모양을 만들어 상체 최대한 올려 기다리겠습니다.
호흡 내쉴 때마다 상체는 조금 더 올라오고 팔은 뒤로 쭉 뻗으려고 노력해 주세요. 익스텐션. 그대로 호흡 마시며 상체 내려갔다가 내쉬며 올라와 줍니다. 고개는 너무 들지 않고 턱을 당겨 뒷라인이 완만한 곡선을 유지하도록 노력해 주세요. 뒷구리살 쏙 집어넣기. 크로스 슈퍼맨. 양손 편안한 위치에 만세하고 준비. 호흡 내쉬며 오른팔과 왼다리를 최대한 올렸다 내려주고 다시 호흡 내쉬며 왼팔과 오른다리를 올렸다 내려줍니다. 교차하며 계속 진행해 주세요. 슈퍼맨. 마지막 호흡 내쉬며 양팔 양다리 머리 모두 동시에 올려줍니다. 마시며 다시 모두 내렸다가 내쉬며 복부 쏙 집어넣는 동시에 모두 올려주세요. 팔과 다리는 비슷한 높이로 올릴수록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신났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뭐 괜찮았나요? 모르겠다. 맨날 나름 이렇게 쉬었죠? 하면 맨날 힘들다고 하셔가지고. 그래도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영상의 활용법은 나는 전체적으로 근육이 너무 약하고 복부 둘레의 지방을 이 말랑말랑한 지방감을 빨리 싹 없애고 싶다 하는 분들은 7일 동안 하루에 2세트씩 매일 해주시면 되고요. 나는 나만의 운동 루틴이 있어. 월요일은 등하는 날, 화요일은 하체하는 날, 이렇게 나만의 루틴이 있다면 복근 운동할 때, 복근 운동하고 나서 요거 한 세트 따라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고편. 이 다음에 올라갈 운동 루틴 영상도 잘로컬이거든요. 근데 이번 영상은 잘로컬이 만들기에 지방 많은 분들을 위한 버전이었다면 다음에 올라갈 잘로컬이 루틴은 근육형 있잖아요. 왜 옆구리 운동 하다가 외복사근이 너무 발달해서 근육으로 옆구리가 붙어서 일자허리가 된 분들을 위한 잘로컬이 만드는 루틴입니다. 물론 지방형이신 분들도 그 다음 찍고 올라왔을 때 콜라보하면 너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이지은 다이어트의 이진이었습니다. 안녕.